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좌는 겨울잠 프리코러스 파트를 강의를 해볼 거고요. 자, 17번 마디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엄지로 윗줄에 누른 상태에서 3과 2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면 되고요.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엄지로 여기 안 누르시고 검지로 누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새끼손가락으로 3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중지랑 약지는 떼야 됩니다. 이렇게 1번과 3번 두 개만 눌러지게 이렇게 눌러지게 해서 하는 거죠. 하고 이렇게 치는 건데요. 엄지를 올려놓은 시점에서 이제 할게요. 정상화님은 엄지를 올리고 이제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추가해서 중지랑 약지 떼고 00 두 개는 좀 약하게 치셔야 돼요. 그 다음 1 저음 치고 여기 괄호 있는 거는 소리를 길게 이으라는 거여서 치는 거 아닙니다. 저음 치고 풀링만 그 다음 손 다 떼주면서 0 중지로 2번 들어오고 0 새끼손가락으로 3 그리고 둘 다 떼주면서 검지로 1 한번 쉬었다 0 그 다음 D마이너 코드 눌러주면서 화살표는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손으로 그 다음 여기도 그 다음 검지만 떼요. 그리고 엄지를 위에 3번 눌러주면서 세 줄을 이미 중지랑 새끼가 눌러져 있죠. D마이너 상태에서 검지만 떼면 중지 새끼가 눌러져 있으니까 엄지만 위에 3번 눌러서 약지로 3 누르면서 새끼 떼면서 검지로 그리고 이 중지랑 약지가 한 칸씩 위로 올라오면서 검지를 뗍니다. 그리고 검지가 이렇게 좀 여기 5밀조밀 들어와야 돼요. 요 2번으로 검지가 그대로 앞으로 한 칸 와서 점 치고 다시 검지가 이동 점 이때 피크 모양 잡고 두 줄을 이렇게 쳐주고 새끼손가락으로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연결지어서 연주를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좀만 더 빨리 한 번만 더 쳐볼게요. 네, 이렇게네요. 자, 다음 마디 넘어가고요. 21번 마디에서 엄지 들어오면서 일단 두 개 치고 나머지 세 개 손가락을 A마이너 누르듯이 새끼손가락을 3 칠 때 손 다 뗍니다. 밀어주고 0 하면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세 개 엄지와 중지 새끼손가락 그리고 약지를 눌러주면서 제가 듣기에는 2번과 4번 줄만 친 것처럼 들리는데 손 모션은 세 줄을 친 것처럼 보여서 네, 뭐 선택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세 개 쳐도 되고 두 개 쳐도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0 검지 누르면서 1 이때 손 떼면서 새끼 들어오고 중지 들어오면서 새끼 뗍니다. 그리고 새끼가 떨어졌으니까 3 누를 수 있고 약지 손가락으로 중지는 아까 붙어 있었던 거 그대로 갑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음 손 다 떼면서 D마이너 1, 2, 3으로 이제 누르시더라고요. 1, 2, 4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검지 떼면서 0. 검지 다시 붙여서 다음 풀링 위로 올라오면서 약지 떼고 검지로 그리고 검지만 떼서 중지가 지금 유지된 상태에서 3번 눌러줍니다. 새끼손가락 들어가면서 중지 뗍니다. 마지막에 검지 떼 손 다 떼주고 다음 코드 준비하면 되겠죠? 자, 연속으로 연주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